지금 시간은 1시 반이 훌쩍 넘은 깊은 밤이고요. 저는 불과 2시간, 3시간 전만 해도 비마트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이제 저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네, 저 퇴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퇴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 카메라를 틀었고요. 늦은 시간이지만 잠도 지금 잘 오지 않고 뭔가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해서 잠도 잘안 오고 어쨌든 이 이야기를 제가 생생한 마음이 있을 때 영상으로 기록을 해서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틀게 되었고요. 늦은 시간이라 그냥 물을 마시고 있어요. 자, 왜 저는 계약이 끝나지 않고 지금 현재 9개월을 제가 만근을 거의 만근까지는 아닌가? 어쨌든 9개월 정도 거의 만근을 채워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3개월 정도 남은 거잖아요. 1년 계약까지. 1년 계약을 마쳐야 모탈이 그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회사를 떠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굉장히 나쁜 이유는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이직을 하게 됐어요. 이직을 하게 됐고 그랬기 때문에 바로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왜냐면 제가 이직을 하기로 한 곳에 그 과정이 굉장히 급박했어요. 예를 들어서 8월 31일에 제가 지원을 해서 했는데, 9월 2일 날 아침에 연락이 와서 오늘 면접을 보자 해서 출근 직전에 화상 면접을 보고 출근을 했고, 그리고 출근을 해서, 근무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합격 통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바로 그한 2, 3일 뒤에 출근하라고 이제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스케줄 베이스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빅마트가. 근데 제가 바로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만둬야 되는데 그거를 미룰 수가 없었어요. 말을 하는 거를. 그래서 즉시 캡틴한테 가서 저는 일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캡틴은 잠깐, 아주 잠깐 동안 좀 흠칫하시는 것 같았지만, 바로, 아,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퇴사를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실업자 상태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 9개월이면 벌써 되게 좀 아깝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저는 지금 제가 새로 이제 일을 하게 될 회사가 그 분야가 좀더 새로운 분야예요. 인공지능 쪽 분야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하게 될일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프로젝트 인력들을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프로젝트 인력들이 하는 일 자체가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작년서부터 그쪽 관련에 한 일들을 좀 해오고 있긴 했었거든요. 물론 제가 직접 그 회사에 들어가서 접촉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회사에서 이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지원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했던 그런 일들을 좀 해왔었는데, 그 일이 이제 좀 쌓이고 쌓여서 좀뭐 나, 그게 경력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것이 좀 쌓여서 지금 이렇게 새로운 그 잡 기회 offer? 뭐라고 해야 되죠? 잡 포지션이 오픈이 되어 있을 때 바로 어플라이를 해서 어떻게 운이 좋게 제가 바로 돼서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또 결정적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제가 그 남은 그 프로젝트를 이것도 사실 제가 계약직이에요. 그래서 뭐 연구원 뭐 그것도 긴 계약이 아니라 한 3, 4개월짜리 계약인데
제가 그 계약 기간 동안 받는 금액이 제가 남은 기간 동안 비마트에서 급여를 받고 플러스 퇴직금을 받는 금액과 비교했을 때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그렇다면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보자 라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비마트를 그만두게 됐고요. 그쵸? 아무래도 비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기회가 열려 있어요. 여러분이 크루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캡틴으로 지원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캡틴에서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CL, 즉 센터 리더를 할 수도 있고, 그 센터 리더급으로 가면 이제 거의 우아한 형제들, 그 회사의 정직원이나 다름없는 그런 대우를 받는, 아, 정직원이 되는 건가? 아무튼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한때 잠깐 동안은 내가 캡틴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했었는데, 캡틴으로부터 이제 굉장히 진솔하게 어떤 업무를 하고 업무 강도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쭉 들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아, 나는 캡틴이 되기에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모회사, 예, 모토가 있어요. 그게 이끌거나 따르거나 떠나거나 이세 가지인데요. 내가 이 뭐든지 그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크루이든 뭐 혹은 다른 뭐 캡틴이든 그러니까 비마트로 얘기를 하면 크루이든 캡틴이든 뭐 센터 리더든 내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거나 내가 혹시 이끌 수가 없다면 그냥 따르거나 그런데 그 따르기에 불만 사항이 너무 많다면 그냥 떠나거나 이러한 거를 이제 주로 주창을 해왔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끌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나자 그러면 나는 열심히 따르겠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따르는 입장에서 1년을 잘 채우고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음을 도모해보자라는 결론을 내렸었는데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 제가 다른 새로운 아예 새로운 분야의 일을 구하게 됐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떠나는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뭐라고 그러죠?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바로 그만두고 안 나갈 수도 있었지만, 원래 일요일이 주문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즉 오늘, 아니죠, 어제죠, 이제. 어제 근무를 마지막으로 했고, 바쁠 줄은 알았는데, 주문량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24,000보 넘게, 주문량을 소화하느라고 24,000보 넘게 걸었고, 그리고 또 너무 재밌는 게 거의 주문이 다섯 개 있었다고 하면 그 다섯 개중다꼭한개 정도는 8, 9kg 이상 되는 주문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열심히 뭐 그걸 피킹하고 패킹하고 해서 주문을 내보냈고요. 마치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어요. 야, 너 이래도 돌아오고 싶어? 절대 돌아올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다 마음 싹 접고 떠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갖고 되게 많이 혼자서 일을 하면서 발이 부서질 것처럼 느끼면서 일을 하면서 아, 그래. 진짜 나는 이제 여기서 이 장은 마무리를 하는구나. 끝을 내는구나 싶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비마트 크루, 풀타임 크루를 1년을 채우지 못하고 9개월 에서 이렇게 멈추게 됐고요. 사실 저로서는 이게 잘된 일이다 싶기도 한 게, 요즘 굉장히 몸이 좀 아파오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손가락 같은 게, 저는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고, 그림을 그리고, 또 차를 마시고 이렇게 해서 손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인데, 그리고 손이 굉장히 중요하고,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좀 걱정을 했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줌 하면은 이게 이렇게 마비가 돼서 이렇게 잘안 되는 시간을 좀 거친 다음에 겨우 좀 움직여지고 이런 식이고
그리고 팔도 좀 많이 아팠고, 그래서 특히 발 같은 경우가 제일 안 좋았었어요. 많이, 심지어 발은 저는 변형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것도 좀 많이 속상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끝이 났네요. 끝이 났고,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앞으로 좀 걱정되는 게, 여태까지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밥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평소에 한 그릇 정도를 먹었다고 치면 거의 이제는 두세 그릇 정도 먹는 수준으로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제 제가 그거는 2만 보를 걸었기 때문에 거의 매일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먹어도 살이 찌지를 않고 빠졌었어요. 제가 이 일을 하는 9개월 동안 7kg 정도 감량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량을 제가 한건 아니고 감량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아마 급속도로 제가 이제 사무직 일로 옮기게 됐기 때문에 진짜 먹는 거 조심하지 않으면 급속도로 살이 찔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네. 그 정도?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은. 그래서 아까 어쨌든 제가 일을 끝내고 동료들에게 막 인사하고 뭐짐다 챙겨서 나오는데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기분이 되게 이상했고 제뭐 이름표 이런 거다 떼고 다뭐 정리하고 그렇게 나오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고 인생에 있어서 되게 막막하던 시절이었어요. 막막하던 시절을 비마트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어떠한 가장 큰 문제였던 경제적인 그런 문제도 물론 그게 해결 방안이 되어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삶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의 최소한의 어떠한 안전함은 줬어요. 그래서 저는 덕분에 9개월 동안 무탈이 삶을 살아낼 수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건 사실은 일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누차, 뭐 앞선 영상에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힘든, 강도가 높은 육체 노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좋은 동료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정말 좋았고 고마웠다라고 생각하면서, 막차, 저의 집에 오려면 막차를 항상 타야 되는데, 막차를 타고 집으로 무탈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내고 나니까 이 이야기를 빠르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까지 만들게 됐고, 어쨌든 지금 좀 제가 횡설수설 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해서 그랬던 것 같고요. 끝까지 봐주셨다면, 봐준 분이 계시다면,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비마트 크루에 대해서 궁금해서 많이 들어오신 분들은 제 영상, 앞선 영상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렇게, 그 코멘트란에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새로운 일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서 공유를 드릴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생각 중이긴 한데, 궁금하시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막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댓글에 저도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생각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를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저와 함께 일했던 동료분들 중에 저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로서 혹은 저의 채널을 찾아오시는 분으로서, 시청자로서 너무너무 잘 부탁드리고요. 저의 비마트 여정은 일단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저의 또 새로운 여정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진짜 인사드릴게요. 이거 만들고 나니까 좀 졸리네요. 얼른 자야 될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